드디어 안면대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반갑습니다. 헤르즈라는 개미. 오늘은요 12만원으로 경비 주입이 다 포함입니다. 캠핑 헤르즈라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럭셔리하게 캠핑카를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좋네요. 일단 출발해 보죠. 고고! 설레이는 마음으로요 출발했습니다. 캠핑 헤르즈를 이렇게 마음먹고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했던 캠핑 헤르즈는 그냥 뭐 대충 한 것 같아요. 여기는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화성휴게소고요. 다 아시죠? 이곳이 주유비가 가장 저렴한 곳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주유소들 많이 놓고 헤르즈를 하시는 분들, 캠핑하시는 분들 화성휴게소에서 주유를 많이들 하시죠. 저렴하니까요.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서해대교. 주유 6만원 했고요. 가득이요. 그 다음에 장 2만원대 봤습니다. 삼겹살 뭐 등등 간단하게요. 드디어 안면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What? 여기 안면도 초입 AB 방주제 지나서 초입 부분에서 저기 부대찌개 3인분 9,900원짜리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저거 사러 동생 갔어요. 안면도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헤르즈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요. 캠핑은 헤르즈를 후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고 굉장히 파도 소리도 이쁘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헤르즈를 준비하겠습니다. 빨리 나왔죠? 헤르즈를 끝났어요. 좀 속성으로 앞에는 가볼게요. 예, 무늬 오징어예요. 무늬 오징어. 사이즈 준수하고요. 그리고 감성돔, 오짜, 주먹소라. 소라가 살이 꽉 찼네요. 너무 배고파서 일찍 나왔고요. 뭐 멋이 없어서 일찍 나왔고요. 일단 헤르즈는 뭐 즐겁게 했습니다. 캠핑 헤르즈를 2명, 남자 2명 동생과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요. 중간에 선배님이 연락이 돼서 퇴근하시고 부랴부랴 이렇게 노가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정말 맛있는 노가리거든요. 공구했던 노가리인데 가격도 저렴하고 처음 먹어보는 건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12만원으로 경비 식비 다 포함해서 캠핑 헤르즈를 두 번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김치, 먹을 거, 피문어, 소라 이렇게 가져왔고요. 서로 뭐 부담해서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먹을 건 집에서 부랴부랴 챙겨왔습니다. 헤르즈라면 이렇게 먹을 것도 잡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걸 안 사도 돼요. 고기만 사면 돼요. 고기만. 야채하고 고기만. 이렇게 동생이 캠핑 전문가라 캠핑을 많이 해보신 동생이기 때문에 버디거든요. 예, 부대찌개 아까 9,900원에 3인분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샀습니다. 정말 이 노가리가 정말 맛있어요. 저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반했어요. 완전 최고. 굿모닝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파도 소리가 너무 이쁩니다.
해무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네, 준비하고요. 오늘도 좋은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무 보이시 캠핑 해루질. 저녁에 해루질 하고요. 캠핑하고 맛있게 먹고 또 목적지에 또 이동했어요. 오전에 일찍 해루질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출근하시던 선배님이 또 오셨어요. 역시 근성과 열정이 있으세요. 해루질에 정말 카페장님답습니다. 인정. 카페장님답게 싹쓰리님을 챙기시네요. 저희와 여기 있으신 분들은 해루질이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빨리빨리. 바람 아래 식장 장판입니다. 장판. 입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극한 취미 해루질 하시러 많이는 아닌데요 평상시보다 어느정도 좀 오셨네요. 아우님 선배님 저 포함 이렇게 한 주로 봅니다. 누구나 공감합니다. 이 극한 취미 힘든 취미를 입장할 때마다 느끼죠. 이걸 왜 할까요? 재밌으니까 합니다. 잘 보이나?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하,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나게 해루질 하러 왔으니까 더 재밌게 들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해루질 됐다. 먹을 거 찾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다 나왔네요. 집에 가자. 드디어 해루질이 끝났네요. 어젯밤에 해루질 했고요. 바로 또 이동해서 오전 해루질까지 끝냈습니다. 네, 이렇게 소라 먹을 거 잡았고요. 해루질 후에 또 캠핑 먹방. 해루질 하면서 이렇게 끝나고 밥을 솔직히 아무것도 못 먹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총 경비는 12만 3천원 정도 들었고요. 주유비, 경비, 음식 다 포함이고요. 캠핑 헤르즈 12만원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즐겁게 놀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잡아서 먹는 것도 있고 가져온 것도 있긴 하지만 저렴하죠. 헤르즈 두 번에 캠핑 1박에 밥 3끼 먹었거든요. 정말 재밌네요. 많이 잡으셨나 보다. 수고하셨어요. 와 진짜 아까 너무 부러웠어요. 혼자 노저으시고 막 가시더라고. 나올 때 갈 때는 힘드신데 바다에서 노저으시고 가시더라고. 와 깜짝. 제가 고프로로 찍었어요. 멋있어가지고.